하지만 그림자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예고를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.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, 선생님. 이봐요, 소설가 양반. 경찰에 신고했다가 더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. 봐요, 제 아무리 그림자라도 여긴 못 온다니까. 박사님, 근거부터 열어보세요. 그럽시다. 영채씨를 본 사람도 없다고 해요. 이러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당신 목소리 왜 이래! 제가 가겠습니다. 아닙니다, 저 김중식이 가겠습니다, 박사님. 자네 목소리 자꾸 왜 이래! 전 생각이 다릅니다. 장소는 한강 인덕교 아래 500m야. 거기에 해중전등을 든 사람이 있을 터이니 그 애는 천재야. 그 애에게 설계도 줘. 그림자 나와라, 그림자. 가짜 설계도를 가져와도 안 되고 무기 안 돼. 혼나, 그럼 안 된다. 이를 어기면 영채는 물론 가존자의 목숨 없어. 영채씨 조금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. 강세현 박사께, 오늘 밤 12시 정각에 박사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물건 가져갈게. 아버지, 전 그냥 아버지한테 가장 귀중한 건 연구나 신무기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야. 헤어지자는 말도 내가 싫다는 말도 모두 다 들리지 않아.